예상했지요.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국무회의에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면 이제 대통령이 아 그래요? 나 거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거부해야 되겠네.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옵니다. 5월 28일 날 재의결합니다. 5월 28일 정말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5월 28일이 어떤 날로 남을지 저는 참 궁금한데요. 오늘 먼저 특검법 거부권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최혜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헌법 얘기를 합니다.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김효정 의원님 만주 변호사시잖아요. 면회도 많이 갔고. 네, 면회 많이 가서 만주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법률가들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거부권이 그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네. 본인과 가족에 대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을 하는 법률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이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자체를 남발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최소한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는.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부부가 다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또 당사자와 관련된 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 라는 점에서 이거는 삼권분립 취지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다 지금 거부권 남발하고 있는 열 번째예요. 네. 이제 오늘 하면 그렇죠. 그리고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사실 과거에 거부했던 법안들이 전부 다 민생과 사실 관련된 법들입니다.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거부해놓고 이번에 의대중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PA 간호사도 뭐 법도 또 다시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거 앞뒤 안 맞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고요. 여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뭐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반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예. 거부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깍궁이님 아직도 총리해요?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늘빛님 아니 아직도 총리인가요? 그러게, 아니, 사표 낸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 윤경호 소장님, 혹시 한덕수 총리 최장수 총리입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기록을 가고 있다. 김황식 총리. 이낙연 총리가 아마. 아, 이낙연 총리였군요. 가장 길게. 네, 800 며칠인가 되죠? 887일이랍니다. 887일. 네.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는 한 700일 됐나요? 740여일 된 것 같은데. 기록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네. 근데 본인이 참 저렇게 한 번씩 비춰질 때마다 저런 조롱을 당할 텐데 그게 과연 얼마나 뭐 명예스러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금 김정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척 사유라 그러죠. 그걸 명문화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게 바로 법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경우에 당사자가 그에 대해서 의견 표시는 물론이고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재 심사를 할 때 피의 대상자가 그러니까 제재 대상인 사람이 그 대상에 올라왔는데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미리 그걸 밝히도록 돼 있는 하다못해 그런 정도인데 대통령이 행사하는 이 거부권이라는 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거에 그런 법정신을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 자체가 저는 헌법 위배 소지가 있는 거다. 그냥 해석이 문제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철근 총장님. 지지율도 20%대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거부권도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깜짝 놀랐다가 이제 10번 되니까 하는 것마다 다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니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 국회에서 어떤 그 협치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무슨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본인과 부인 그다음에 장모에서 본부장 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지금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 관련 얘기거든요. 방금 우리 윤경호 소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재척사유를 듭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 가족이나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 그 해당 상임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 그 당에서 공천을 할 때도 예. 공천 심사위원과 친척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는 재척사유가 되죠. 재척사유에 해당돼서 공천 심사 그 사람에 한해서 공천 심사를 못하게 하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 충돌 방지와 재척사유 관련돼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그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혜병 사건 특검이 관련해서는 사실상 본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건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대통령 권한으로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거부한다? 글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국무회의 주재를 안고 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 주재를 해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형식으로 빗겨가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총선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심판선거였고 그 심판선거 결과 192대 108로 완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혜병 특검 여론조사하면 국민의 60% 이상은 최혜병 특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거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뭐 예. 70%가 60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 꽃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예. 예, 그 나왔는데 아 여기 보이네요. 예, 예. 탄핵이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6.3%가 거부권 행사한다면 탄핵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탄핵이 거론된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60% 가까이가 ARS까지 해보면 62.1%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전국이 완전히 그 태풍으로 해월이 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예.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 자체는 뭐 뉴스가 아니지만 행사할 걸로 알았지만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 한번 이제 이걸 봐야죠. 아까 우리가 총리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만화님이 똥은 대통령이 싸놓고 치우는 건 총리냐 뭐 이렇게 글 보내셨는데 아니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하는 일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방금도 김철근 총장님 뭐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해가지고 마치 뭐 건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다뤄보겠지만 이번에 해외 직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 뭐 윤경호 소장님 뭐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각이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하고 대통령이 보고 못 받으면 그 대통령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민들이 정말 혀를 끌끌 찼던 게 그 유체이탈 화법이잖아요. 이거 역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더만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이 총리실에 있는 총리 산하에 있는 이유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그 다음에 약간의 뭐 의견 조율,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약간의 갈등, 이런 게 있을 때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나서도록 돼 있는 건데,
이 사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일처리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 네 책임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고 만나기로 했는데 뭐 만찬이고 오찬이가 그것도 취소했다는 거예요. 걸로 총리 네가 잘못했으니까 같이 밥 안 먹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코미디인 거죠. 그 자체가 코미디. 그래서 참 그 말씀하시니까 그 KC 인증제도 이건 아니 소비자들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왜 안 했느냐. 아니 당정 협의야 뭐 그렇다 치고 공청회 한번 안 하고 이렇게 정책을 불쑥 꺼내놓은 이거는 매를 맞아도 싸죠. 김유정 의원님 이 정부 들어서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다가 막 바꾸고 이렇게 뒤엎고 한 게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완전히 날림 행정이고 뭐 다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고 이런 후진적인 어떤 정책 운영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호세 입학도 예.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교육부 장관 날렸잖아요. 경로해가지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대통령이. 그리고 R&D 예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뭐 69시간으로 예. 한다 이것도 그랬죠. 킬러 문항 생각해 보십시오. 킬러 문항 들고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수능 쉽게 해서 하겠다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킬러 문항 문제가 학원들로 다시 집중시키는 결론이 그 결과를 나왔고 또 불수능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대통령 경로에서 비롯된 것인데 얼마나 이거 가지고도 공방이 많았습니까? 여기에도 킬러 문항 가지고도 뭐 이권 카르텔 얘기하면서 사교육비 얘기하면서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직구 문제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그래? 발암 물질이 많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 금지해! 금지해! 안 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희한한 게 사과하고는 거리가 먼 정권이잖아요. 그럼 국무조정실에서 총리 책임하에 했는데 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과를 합니까? 갑자기? 왜 사과하죠? 그러네. 그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대통령이 보고를 안 했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하냐고요, 이거를. 그러면 잘못된 사과 아닙니까? 사과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대통령이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철학이 없어요. 천박하고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책장에 책이 한 권도 없잖아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방금 전에 그 오락가락 정책 얘기하시는데 그 생각났어요. 샤워실의 바보. 샤워실의 바보 얘기 아시죠? 아니 물을 이렇게 가운데다 딱 맞춰놓고 목욕을 해야 되는데 뜨거우면 아 뜨거워! 그리고 확 차고! 뭘 해도 극단적이에요. 뭐 생각이 없어요. 케인즈 경제학에 나온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을 그렇게 조변삭게 하듯이 하는 거에 대한 전형적인 조롱인데 맞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장관이 부처에서 어느 정도 수기를 하고 그 정책을 입안을 하면 그 입안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실하고 그 긴밀하게 조율이 기본적으로 될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한테 다 그게 기본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 언론이 흘러나온 다음에 그 여론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하고 장관이 최종적으로 독대해서 결정을 하고 막 이럴 건데 그 마지막 과정에 가서 대통령이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각 부처의 국장급들도 막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교육부 같은 경우도 그리고 킬러 문항 때문에 이렇게 이 정부 부처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대통령도 보기 힘들 겁니다. 정말로. 아이고 우리 애청자님들 정말 너무 재미있으셔요. 제가 댓글 읽고 빵 터졌는데 정필성 잼버리 때도 한 총리는 똥 치웠습니다. 행복님 한덕수 화장실 청소 잘하심. 아니 잼버리 때 하버드 나왔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고록 쓰시면 돼요. 하버드 나온 청소부 혹은 하버드 나온 뭐 미화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다 똥 치웠다고 이 정권에. 아 총리가 똥 치우고 참 이거 정말 품격 있는 나라죠. 네. 근데 이제 그 똥이 어떤 똥이냐가 중요한데
대독이 아니고 대똥인가요? 식사는 다 하셨죠. 똥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그 재척사유 관련해가지고요.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총리가 이거를 그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진작에 아예 그냥 애초부터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인데 최근에 그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 집행정지 의사협회에서 냈잖아요. 거기에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항고심 그 결론을 내릴 때에도 그때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심리하고 할 때 가족 중에 의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배척한다. 그래서 공정하게 그 판결 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도. 심지어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이렇게까지 행사하는데 아무 죄의식도 없이 특히 본인이나 부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거는 대한민국이 정말 후진국으로 그냥 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매우 부끄러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기 앵커께서 지금은 일상화돼 있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거부권 행사. 예. 근데 그 양곡법 2023년 4월에 양곡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아 이게 뭐지?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던 전례를 별로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 2016년이었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청문회 활성화 관련한 법 이거.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아마 이 한 건 그다음에 하나 정도 더 추가하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중에 이 거부권 행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기 전까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꺼내서 이렇게 정말 흔히 말하는 조자룡이 칼 휘두르듯이 이렇게까지 휘둘러 버리도록 만든 그 조언을 누가 했을까? 그게 오늘날 여기까지 온 이제 정말로 이렇게 예. 무참하게 특검법 그다음에 지금 재적사유 말씀하신 본인과 배우자가 관련된 특검법까지도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걸로 보이게 만드는 참 불행이죠. 정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하겠다고 그렇지 않나요? 여소야대 국회면 사실 야당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주장한 것만 일방적으로 다 통과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3의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국회 내에서는 국회는 야당 권력이거든요. 현재 2년 전에도 이미 야당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서 하고 보니 더 야당 커졌어요. 그러면 야당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100% 수용하기가 어려우면 적어도 51% 정도는 수용을 하되 그럼 전제조건으로 뭘 깔아서라도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관저정치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관제정치는 야당 의원들을 초청해서 관제에서 만찬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게 관제정치입니다. 우리나라 관제정치는 뭐 친윤들하고만 불러서 밥 먹고 술 먹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 소수로 고립되고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철학이죠. 그런데 이제 거부권 행사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도가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 쫙 떨어졌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첫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에 없을까요? 야당이 이번에는 그냥 있으려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일단 28일 재의결하지만 25일 날 지금 모여서 대규모 집회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들어보시죠.
최혜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조국 대표도 절대 거부하면 안 된다. 특히 거부권 폭탄 주 마시듯이 쓰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들어볼까요? 그리고 거부권 즉 대통령의 법률 제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입니다. 어때요? 김주정 의원님, 이번에 야당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걸요? 예, 야당은 이미 총선 전에도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그 7개 야당이 똘똘 뭉쳐서 이거는 수용해야 된다. 공포해라, 이 법을.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건데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대 들어가면은 아마 제일 먼저 올 28일 날 처리가 안 된다면은 제일 먼저 또 이거 발의해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야당이 똘똘 뭉쳐서 갈 것인데 낙선자가 103명 중에 58명인가 그러거든요.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21대 의원 중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정말 좀 양심에 귀를 기울여서 이번만큼은 무기명 투표이기도 합니다만은 몇 표가 과연 양심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것도 22대 국회의 어떤 가늠자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2대는 일단 몇 명은 지금 약속 받아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몇 표만 더 가져오면 될 것 같긴 한데 5월 28일 날 설사 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이제는 뭐 탄핵 얘기도 뭐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차곡차곡 저는 쌓아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과되려면요. 기본적으로 모수를 줄여야 됩니다. 예.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 거부하려면요. 아예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아마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그 단체 행동을 하겠죠. 예. 당론 차원, 당론으로 정하고 퇴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수를 완전히 확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쓸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이 퇴장해버리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요. 모수가 더 줄어버리면. 아, 그대로 있겠네요. 예. 그대로 있겠네요. 그래야. 오히려 참석을 독려해서 반대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찬성, 그 통과를 안 시키려면. 나오지 않는 게 참석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고요. 나오신 분들 중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김웅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참석하겠다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28일 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안철수 의원 믿을 수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는 이제 명분을 뭐라고 내걸었냐면. 반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민주당이 막 착착착 그 뭐 약속도 파기하면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입장을 밝혔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재의결 했는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정치 이제 그만둬야죠. 저는 그때 했던 그 행태를 보고 도대체 문외 정치인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진짜 조롱 아닌 조롱을 했는데요. 정말 실망했어요. 하여튼 그 전에 이번에 저는 표결은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러나 민심이 어떻게 지금 뭘 원하는지를 지난 총선에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여실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최상병 관련해서 저는 제가 직접 가지 않았지만 당시 용산까지 이어지는 순례 행보에 참여했던 제가 보기에 한 60대 정도 됐던 주부이셨던 것 같은데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 아들보다 더 어린 최상병의 저 죽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안타까워서 저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가 지도록 하는 거를 끝까지 볼 때까지 난 여기 참여하겠다. 그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정말 민심이 이런 거구나.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가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그 자식이 저렇게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어느 한 자도 한 놈도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모습. 근데다가 거기에 그걸 더 왜곡시키고 뭐 경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누구는 뭐 빼줘야 되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민심이 존재하는 한은 이 총선 때에 표로서 이 질책을 했던 것처럼 아마 이번 이 오늘 이 거부권 행사가 다시 그걸 촉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5월 28일 날 재의결 정말 저는 이게 역사적인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밥상을 누가 발로 걷어찼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강력하게 경고한 소리를 들어보시죠.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거짓과 위선, 조작과 인멸로 해병대원 사망수사 은폐 의혹을 가리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모두 불행한 말로를 겪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곧 그 권력들의 전철을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이를 거스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모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는 전국이 탄핵 모드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거를 사실 작년만 해도 조심스러웠죠. 예,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예. 조심했잖아요. 예. 굉장히. 그리고 이제 정말 완곡하게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심리적 탄핵은 된 거 아니냐라는 표현 정도로 완곡하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총선의 민심 결과를 보고 나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게 전혀 이제 부담이 안 되는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 같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총선 결과를 보고도 막무가내고 달라질 것 없는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마당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이를테면 낙천낙선 의원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특검 반대해야 돼. 이렇게 지금 밥 먹이면서 환심 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며칠 있다가 나온 뉴스를 보면은 공공기관 자리가 한 90여 개 비어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뭐겠습니까 이게. 너네 함께 가자. 자리는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회유하려고나 하고 있고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대통령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 만약에 낙선자들을 위로하려는 1호 당원으로서 그런 대통령의 어떤 공감과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진심으로 있었다면 낙선자 모두를 초청해서 밥을 먹든지 해야 되겠죠. 청와대 영빈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낙선 의원들만 낙천 의원들만 불러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쪽으로만 지금 모든 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김철근 총장님 아무리 밥을 먹여도 그렇지 그 국민의힘 안에 대통령한테 그렇게 똑바로 민심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김대중 정부 딱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그때 정동영 의원이 천신정 말씀하신 거죠? 아니 정동영 의원이 건너가 그 네. 고문 저격한 거 이제 천신정은 그 다음이고 정동영 의원이 아마 그때 초선이었던가요? 맞습니다. 초선입니다. 초선인데 네.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서슬이 퍼른 대통령 앞에서 측근들 가신그룹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얼마나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옳은 방향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런 말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화가 다릅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운동권 그 문화가 좀 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소신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 학생 운동하고 이러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하죠. 그런데 반대로 보수 계열 정당은 그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쫙 그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그 정당 문화가 있더라고요. 수직적 정당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일체 얘기를 안 듣죠.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 비판적인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소외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 최혜병 특검이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자꾸 한덕수 총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다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떴어요. 충남의 군부대에서 훈련 도중에 수류탄이 폭발해가지고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이니까 얼마 전이네요. 세종에 있는 32사단인데 아마 신병교육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류탄 던질 때는 이 특히 사격장 훈련, 특히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말 단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사격장 공기가 가장 센 곳입니다. 수류탄 사고, 이거는 웬만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납니까? 장병 두 명이 후송이 됐는데 한 명은 숨졌고 지금 간부 한 명은 응급치료 중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해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 물살이 그렇게 거센데 야 알지? 그렇게 했던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설사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휘하의 장병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면은 옛날 같으면 자진해서 벗지요. 그게 지휘관의 자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니 어쨌니 이렇게 하고 그것도 해병대가 얼마나 해병 출신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는 비겁한 행위였습니까? 정말 요즘에 보면 그 해병대 별 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자식들 낯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요 공수처에서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 조사를 하지요. 오후에 박정훈 대령을 부른답니다. 이제 대질 조사하겠죠. 그러면 진실에 더 가까워질 텐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 박정훈 대령을 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벌을. 왜? 제가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아주
인식이 가벼우니까 이걸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하지 않고 즉흥적이니까 야 인마 그걸 인마 어? 그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해먹겠어 인마 뭐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야야야 그거 취소해. 대통령 경로를 어떻게 박정훈 대령이 상상 속에서 지어내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 자신이 항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뭐하러 대통령이 뭐 화를 냈다라는 말을 짓겠냐? 어떤 말이 여러분들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기환 사령관한테 명예를 생각하시라. 들어볼까요? 그리고 오늘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정인으로 출석 예정이신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군인은 명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해병대. 제가 지난번에 그 임성근 사단장, 저 사람은 해병대 정신을 얘기할 자격이 정말 일도 없는 사람이다. 그 말씀 드렸더니 제 친구 중에 아마 유튜브를 봤나 보죠. 뭐 저한테 하여튼. 이 더군다나 저는 명예를 생각한다면 지금 그 임성근 사단장은 본인이 그렇게 고개를 들고 나와서 해명, 설명 그렇게 할 생각이 과연 들까? 저는 아까 탄핵을 얘기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라는 최종 종착지에서도 인용이 돼서 탄핵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하면 닉슨 대통령이 떠오르잖아요. 예.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상대 당의 전당대 관련된 도청을 지시했던 그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로 폭로가 된 다음에 탄핵으로 몰렸을 때 탄핵 사유가요 거짓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닉슨이 탄핵이 된 걸로 뭐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실제로 닉슨은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자진하야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우리의 헌정 역사에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9명 중에 뭐 보수가 더 많고 진보가 더 적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명확한 헌법 위반 사유 이걸 따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걸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로 가면 이건 또 국면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국민의 의사, 국민의 의지가 윤 대통령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경로를 해놓고도 전혀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면 그 닉슨과 똑같은 걸로 이렇게 반추가 될 거고 그게 고스란히 투영이 된다면 저는 굳이 탄핵이라는 게 출발은 되지만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돌이켜보면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안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 거부했죠. 왜? 오판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할 걸 몰랐던 거죠. 그랬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더 그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가야 가는데 그나마 지금 조국 대표가 기회를 주잖아요. 임기 단축하는 개헌에 동의해라. 그러면 임기 그나마 4년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뭐 콧방구나 끼겠습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콧방귀 안 끼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만들면서 지금 흘러가는 양상은
사정정국, 공안정국으로까지 몰아갈 그런 기세가 엿보인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또 타협과 이런 그 협의의 어떤 정치 이런 얘기는 2년 세월 동안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대통령의 경로라는 그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대통령의 감정에 휘둘려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죠. 독재국가에서나 보여지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로하면 막 일이 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고 또 그거를 본인에게 피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특검법 거부권을 막 행사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독재화 진행 중인 나라에 그렇게 뽑혔던 거 아닐까요? 문제가 심각하죠.